이번이 크리에이션 파트입니다. 크리에이션에는 몇개 있나요? 4개 한 10개 조금 못 되네요. 9개, 둘, 넷, 다섯 개, 9개 있네. 이걸 볼 텐데 사실 크리에이션을 먼저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걸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 볼걸 그랬다는 생각이 살짝 쿵 들긴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크리에이트는 주어진 서브스크립션 펑션으로서 어버저버블을 만드는 거예요. 어버저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뭐 RxJS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굳이 이 기초적인 것을 뭐 새로 익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죠. 보면은 Observable, 다음에 .create에서 만듭니다. 그다음에 Subscription Function 요겁니다. 그 Subscription Function이 Observer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특정한 것을 어떤 호출하는 어버저버블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버스크립션 펑션, 그러니까 서버스크립션 펑션이란 말과 어버저버블이라고 하는 말이 딱히 뭐 서로 다르진 않습니다.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헬로우라고 하는 스트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스트림 만들어졌으면 그냥 이것이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서브스크라이브 해야지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서브스크라이버, 얘가 컨슈머, 얘가 프로듀서라는 거죠. 그죠? 생산자, 값을 생산하는 것이고 얘가 값을 소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개로 구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어버저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버저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리턴, 그죠? 해서 요걸 리턴 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서브스크립션 하시니까 요게 이제 동작을 하고 이븐 넘버 얘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서 얘를 던져주면 얘가 이제 컨슈머가 되고 얘가 프로듀서, 그죠? 프로듀서를 이고 그리고 셋 타임아웃 해서 10초 뒤에 언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을 한 거예요. 언서브스크라이브 호출하게 되면 이 녀석이 동작하게 됩니다. 클리어 인터벌 하게 되죠. 그죠? 클리어 언서브스크라이브 펑션을 호출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녀석, 클리어 인터벌, 이 녀석을 호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어버저버블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크리에이트 다음에 있는 것은 엠프티예요. 엠프티인데 이건 좀 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immediately complete, 그죠? 그 즉각적으로 완료되는 그러한 어버저버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케줄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엠프티 예를 볼까요? 첫 번째가 엠프티 해서 엠프티 넣은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이렇게 됐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호출되는 거예요. 넥스트 컴플릿 바로 아웃풋이 컴플릿이 나오죠. 볼까요? 보면은 동작하자마자 띵 컴플릿 나오는 겁니다. 요게 엠프티. 다음에 요것은 봅시다. 두 번째 있는 거는 타이머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사이클, 우리 앱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이클 앱의 원형이에요. 이게 가장 원형 만들어 놓고 있죠. 아니야 다를까, 이름 보면 안드레 스톨츠도 나와 있지, 이 사람. 이것이 구성되는 거 전부가 뭐 많이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뭐 까다로운 거 아닙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이클 앱, 사이클 어플리케이션의 사이클 JS 어플리케이션의 원형입니다. 카운트다운에서 10초 컨스트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셋 HTML에 ID를 받고 밸류를 받아서 다음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건데, 하살 빼고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요건 뭐냐니까 이거 하스켈에서 온 거예요. 하스켈에서 이거 우리 하스켈 여러분들 기초적인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를 받고 또두 번째 아규먼트를 받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하스켈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하스켈 언어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다음에 포즈 버튼 만들어주고 리줌 버튼 만들어주고 인터벌은 스트림이에요. 스트림. 파이프 맵 투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 매초 마이너스 1을 통통통통 던져내는 거예요. 그죠? 매초마다 마이너스 1씩. 그다음에 포즈 마스터 스트림이고 그다음에 리줌 스트림이에요. 버튼 얘는 스트림이 아닙니다. 얘들은 스트림인데 얘는 클릭할 때마다 펄스. 클릭할 때마다 트루. 리줌은 트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타이머 스트림 멀지 이 온수가 이 온수 두 개를 멀지를 시키고. 그죠? 그런 다음에 파이프에서 스타트 위디 처음에 시작하는 건 트루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밸류가 트루 날아가겠죠. 스위치 맵에 대해서는 좀 있으면 또 볼 거예요. 트루 날아가서 밸류가 트루면은 인터벌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인터벌은 이거죠. 얘를 호출해서 매초마다 마이너스 1을 똥똥똥똥 던져주게 됩니다. 그죠? 만약 이게 폴스다. 그러면 empty. empty는 뭐 했어요? completion이죠. 끝내버리는 거죠. 중단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scan. 스캔은 리듀스입니다. 그래서 accumulate 값과 current 값. 그래서 current 값이 있으면은 더해주고 아니면은 accumulator를 그냥 return하는 거예요. 그리고 countdown 이게 이제 accumulator죠. accumulator가 10초에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take while 언제까지냐니까 v가 0보다 클 때까지 계속하라. take while에 대해서도 좀 있으면 볼 겁니다. v 여기서 return 되는가? 그러니까 accumulate 값이죠. 그죠? accumulate 값이 0보다 클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ubscribe 해줍니다. subscribe 할 때 remaining이라는 글자를 탁 던져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remaining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이클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딱 보면은. 그죠? 전형적인 사이클 애플리케이션. 뱅글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포즈 버튼 누르고 리줌 버튼 누르고 그러니까 이제 RxJS가 사이클 어플리케이션을 거의 뭐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한번 보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시 지금 요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그럼 사이클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타임 리메이닝 4초 3초 딱 스톱하면은 스톱 됐죠. 리줌하면은 다시 제로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 5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똥똥똥똥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5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죠. accumulate. 포즈 누르면은 스톱하고 리줌하면은 다시 동작하고 그죠? 쭉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스톱. 스톱입니다. 가끔나 크다네. 요 그림, 요 코드가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곤란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수업 받으면 안 돼요. 이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전에 사이클 JS 기초 그리고 RX JS 기초도 한번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해를 하면 되죠. 그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될 때까지 화면이 뚫어지라고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걸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스트림. 얘들은 스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멀지에서 두 개 합쳐져서, 그죠? 합쳐져서 요것이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벤트가 한번 클릭. 그죠? 포즈 버튼이나 리줌 버튼 둘을 클릭할 때마다 요 타이머가 구동되어서 요것이 요 코드가 재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코드 파이프 안에 있는 요 코드를 동작시키게 하는 이벤트는 요거나 둘 중에 하나 이벤트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버튼 있는 동안 끊임없이 뱅글뱅글 도는 거죠. 언제까지? 여기 조건식을 만족할 때까지.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할 모든 펑션들,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10만 개의 펑션들 형식이 다 요겁니다. 이 형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바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다음은 프람입니다. 프람으로부터 만드는 건데 시그널을 보면 뭔가 되게 복잡해요. 하나, 두 개,
3개 스케줄러까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뭐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 프람은 이것도 어버저버블 스트림을 만드는 펑션이죠. 근데 스트림을 만들어 내놓는데 인풋으로 될수 있는 것이 이미 어버저버블이거나 혹은 펑션이거나 혹은 기타 뭐 애니거나 스케줄러 타이머 같은 것이거나 이런 걸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어레이로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로 프람 어레이로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프라미스 이거 펑션이죠. 그죠? 프라미스 요거는 시그너츠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펑션. 다음에 세 번째는 컬렉션으로부터 만드는 거. 컬렉션에서 지금 이제 뉴 맵에서 맵의 셋 1 하이 2 바이 이렇게 해서 컬렉션 맵이랑 컬렉션을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 스트링으로부터 만들 수도 있고 그죠? 헬로 월드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프람 이벤트는 이벤트로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보면 시그너츠 보면 타겟, 이벤트 네임, 셀렉터, 펑션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보면은 볼까요? 시그너츠에서 다큐먼트 이게 이벤트 타겟입니다. 첫 번째 타겟이고 그리고 이벤트 네임은 클릭, 그죠? 그리고 세 번째인 셀렉트 펑션은 지금은 안 들어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다큐먼트에서 클릭이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이벤트에 대해서 파이프를 주고 있습니다. 이벤트 타임스탬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큐멘트가 만들어질 거고 클릭하면은 시간이 딱 나오죠. 딱. 이거 우리도 씁니다. 이거 우리도 쓸 거예요. 예. 오픈에이시 플랫폼에서 이걸 쓸 거예요.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이 있고 그다음에 오버 레인지 스로우 타이머. 간단한 겁니다. 인터벌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보면 피리어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케줄러, 그랬어요. 피리어드 요겁니다. 인터벌. 그리고 오버 같은 경우 의미 많이 봤었죠. 그래서 오버. 그런데 가능한 것이 밸류 돼 있잖아요. 밸류. 요게 레스트 파라미터니까 어떻게 되나요? 스프레드 파라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파라미터 스프레드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개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가 나왔고. 다음에 어레이가 왔고 펑션이 왔고 그래서 요걸로써 만들어주게 되면은 첫 번째는 요것이 아웃풋, 두 번째는 여기에, 세 번째는 펑션 세 가지 다 아웃풋되죠. 레인지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스타트와 카운트 그리고 스케줄러 이렇게 시그너스입니다. 그래서 레인지 주고 있죠. 이것도 여러 차례 봤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스로우는 에러 던지는 거죠. 에러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에러, 슬로우 에러, 디스 이즈 앤 에러 해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는 실행될 수가 없죠. 무조건 위에부터 실행돼. 에러 디스 이즈 앤 에러 그리고 타이머는 타이머죠. 이니셜 값이 있고 다음에 피리에다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인터벌하고는 좀 다릅니다. 타이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소스. 그러니까 딱한 번, 1초 뒤에 한번땅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터벌하고는 다르죠. 인터벌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요걸 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와요. 매 2초마다 계속해서 값이 연결되는 거죠. 이때는 인터벌하고 비슷하게 동작이 됩니다.